신축년 11월에 기질이 주나총회하고 용모가 옥골 선풍한 임고영과 혼인해서는 정성을 다하여 시부모를 섬기고 남편 뜻에 순종하였다. 이 대목까지는 별다른 것이 없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야. 이민년 정월, 남편이 죽은 후 2년 내내 슬퍼했다는 대목. 그리고 그 2년 동안 기울어져가는 가세를 바로 일으켰다는 것.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거기하고 그 다음 대목을 비교해보라고. 안살림을 도맡은 후로는 일가 권속을 위하고 비복들을 잘 이끌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영락지환으로 기운 가세를 부흥시켰다. 시집오기 전보다 전답이 두 배로 늘었기에 칭찬이 자자했다. 여기 읽고. 아니. 슬픔에 잠긴 여인이 문을 걸어 잠그고 나다니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슬픔을 딛고 앞장서서 집안을 다독거려 가세를 다시 일으킬 수도 있네. 하지만 이 둘을 동시에 행할 수는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나. 형암 형님, 이 아우를 믿고 이 두루마리를 제일 먼저 조사하겠다고 전하께 아뢰어 주십시오. 시문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을 읊는다고 배가 불러지나요? 추위를 막아주기라도 하나요? 소용없는 지식과 가치없는 재주는 무지랭이 농사꾼의 김매는 능력만 못합니다. 관직에서 명확한 공적을 쌓은 자여야 합니다. 그러니 더 큰 관직을 얻으려면 마땅히 미관 말직부터 시작해야 한단 말입니다. 간원 형님이 세필 놀리는 짓을 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뇌 형님이 표창 던지는 짓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수련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목민관이 되려는 자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백성의 마음을 읽고 백성을 다독거리며 백성들이 저마다 그 능력을 발휘해 서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 다스리는 능력을 차곡차곡 연마해야 합니다. 시문을 논할 줄 안다고 해서 백성의 안위를 살피는 능력도 탁월할 거라 우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쌀 한 톨 거두어 본 적 없고 실 한 올 짜본 적이 없으면서 오로지 얕은 지식에 의지해 우리가 목민관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충고 고맙게 받겠습니다. 아직은 엄차를 접을 때가 아닌 듯하니 앞으로는 몸가짐을 더욱 단정히 하겠습니다. 뜻깊은 만남이었습니다. 한 가지 청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꽤 마시긴 했지. 허나 내가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하는 걸 본 적이 있는가? 한도주와 좀 더 친해지고 싶어서. 지나치게 엄중하면 사람을 사귈 수 없는 법이야. 너무 취한 건 자네야. 지금 우리가 미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왜 취한 척하며 자네들 부축을 받은 줄 아는가? 따라붙는 놈들을 조금이라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네. 저놈들이 이미 우리를 포위했으니 더 이상 취한 척할 필요가 없지. 어렸을 때 떠넘기기 놀이란 걸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돈을 잃어버렸다고 서당 훈장에게 말합니다. 다른 아이 하나를 범인으로 지목하죠. 그 아이는 결코 돈을 가져간 적이 없다며 또 다른 아이 하나를 지적합니다. 이렇게 몇 사람 건너뛰고 나면 맨 처음 돈을 잃은 아이가 지목당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열심히 범인을 찾던 훈장은 범인 잡는 걸 포기해버리죠. 처음부터 그 아이는 돈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몇 사람만 건너면 돈이 없어진 건 확실해지고 돈을 훔친 범인은 영원히 찾을 수 없죠. 훈장으로선 제자들을 의심한 게 부끄럽겠죠. 큰 돈이 아니라면 맨 처음 돈을 잃은 아이에게 자기가 가진 돈을 내줍니다. 공부가 끝난 후 아이들은 훈장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달콤한 엿을 사 먹을 수 있죠. 이게 바로 떠넘기기 놀이입니다.